요즘 국내 아이돌 그룹들의 해외 활동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슈퍼주니어 역시 아시아에서 인기가 거의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죠. 특히 얼마 전 방문한 태국에서 말 그대로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가 방문한 그 며칠 동안 태국의 중고생들이 슈퍼주니어를 보기 위해 학교도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 정말 열정적인데요. 제가 만약에 10대였더라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뜨거웠던 슈퍼주니어의 태국 프로모션 현장 따라가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태국에 상륙한 막강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그들이 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택시와 미니밴을 탄 수천 명의 팬들과 슈퍼주니어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뮤직비디오도 열심히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슈퍼주니어는 태국 중심부 로얄시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태국의 최대 음악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태국 현지 가수 50팀이 공연했으나 객석에는 슈퍼주니어의 상징인 파란색 풍선이 온통 물결을 이뤘는데요. 이에 화답하듯 슈퍼주니어는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슈퍼주니어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북새통을 이뤄 슈퍼주니어는 공연장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기분 너무 좋고요. 태국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정말 신나는 무대를 한것 같아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슈퍼주니어는 또 다른 공연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 무대는 예비 스타를 뽑는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방송 참가자들이 슈퍼주니어의 행복을 배경으로 단체 댄스를 보여줬는데요. 슈퍼주니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리지널 슈퍼주니어표 행복을 멋지게 선보여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팬분들이 같이 노래 불러주시는데. 다음날 슈퍼주니어가 도착한 곳은 수만 명의 팬들이 건물을 통째로 점령한 사인회장인데요. 오늘 태국 마지막 일정인데요. 태국에 있는 그 방송 매체들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태국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인 열심히 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에게 사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킬. 신속정확하게. 그렇죠. 신속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언제 어디서든 넘쳐나는 장난기로 웃음을 주는 멤버들. 이것이 바로 슈퍼주니어표 스피드 사인 액션인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사인을 위해 공을 들인 스킬 연마가 효과를 발휘했는지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팬들에게 사인을 하고 팬 서비스를 해냈는데요. 남자분이셨는데 주위에서 다 혁재 오빠, 은혁 오빠 하니까 그 남자분도 그게 이름인 줄 알고 저한테 와서 혁재 오빠 이러는 거예요. 제 옆에 이특 씨가 계셨는데 저한테 사인을 받고 항상 선물은 이특 씨한테, 악수도 이특 씨한테. 슈퍼주니어는 단 며칠 동안의 활동이었지만 태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태국 정말 저희 너무 친숙한 나라고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 여건만 된다면 제가 항상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는 태국에 이어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도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를 점령한 슈퍼주니어, 앞으로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해봅니다.